지역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안타까운 일 중 하나가 문화예술 활동의 위축입니다. 꼭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관람하는 특별한 무대나 전시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상에서 직접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다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겠죠. 김포문화재단에서는 이 시민들이 좀 더 가까이에서 문화와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김포문화재단 김현아 평화문화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포문화재단 평화문화본부장 김현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활짝 인사를 해주시니까 저도 반가운데요. 먼저 김포문화재단에 몸 담은 지 2년 가까이 돼 가시죠. 문화 전문가로서 김포는 어떤 도시로 보십니까? 아, 김포는 한마디로 말을 해서 이제 젊은 도시잖아요. 역동적인 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젊은 네. 도시다, 역동적인 도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김포는 보면은 제가 와서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김포하면 떠오르는 게 쌀, 예, 농촌, 그리고 삼면이 우리가 강으로 이루어졌어요. 네. 어촌, 예, 그리고 거기는 또 농업 도시가 있어요. 농업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도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접경지가 있어요. 그렇죠. 접경지다. 그리고 군사 거기가 있기 때문에 군사 보호 지역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군사 지역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공업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공업이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한 인구가 25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49만 많이 정도 늘었죠. 10년 사이에 한 두 배가량이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김포입니다. 그런 지리적인 특징들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김포의 가장 큰 문화적인 자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문화적인 자원은 제가 방금 얘기 드렸잖아요. 김포는 농촌이다, 어촌이다, 접경지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문화 다양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문화의 김포 문화의 가장 큰 자원은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봤을 때 김포 시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포의 가장 큰 자원은 이런 역동적인 또 다양한 문화, 평화적인 것들을 담고 실행할 수 있는 김포 시민이 가장 큰 김포의 문화 자원이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김포의 시민이 바로 김포의 문화 자원이다라는 설명해 주셨어요. 김포문화재단의 경우 2015년 12월에 처음 설립이 됐는데,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역사가 짧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2019년 조직 개편을 통해서 평화문화본부, 속해 계신 평화문화본부와 그리고 문화예술본부가 꾸려졌습니다. 이게 어디에 방점을 두는 겁니까? 사실 문화재단의 설립 이유는 이제 다 아시듯이 문화 이제 아트홀이 있으면, 그러니까 공간이 있으면, 극장이 있으면 그 극장을 잘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많은 인력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김포 아트홀을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김포문화재단이 그 이후에 출범을 했고, 그러면서 사업장들이 늘어났어요. 한옥마을, 이제 많이 아시는 아트빌리지, 그리고 통진두레 문화센터, 월고생활문화센터, 국제조각, 김포국제조각공원, 그리고 이제 금년에 또 개관하게 되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이렇게 사업장들이 늘어나면서 그 문화 공간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을 할 것인가, 시민들이 어떻게 와서 잘 찾아와서 거기서 문화적인 향유를 느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렇게 봤더니 김포는 문화, 평화문화 도시잖아요. 네. 접경지가 바로 있고. 그래서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문화 정책들을,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문화 정책 또는 문화 서비스 같은 것들을 또 할 만한 그런 본부를 또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없는 평화 문화 본부를 새로 만들어서 네. 거기에는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 정책이라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경기도에도 보면은 경기 부지사가 사실 평화 부지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같은 정책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본부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김포만의 특별한 문화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올해 김포문화재단이 비전으로 제시한 게 일상의 문화가 되는 김포입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문화예술 작품들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일상이 문화가 되는 김포, 어떤 의미에서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본부장님. 네, 사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술계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우울감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네. 이게 이제 맨 처음에는 코로나 이제 블루라고 얘기를 하다가 네. 지금은 레드, 이제 블랙까지 가게 됐어요. 맞습니다. 자살까지. 근데 이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을 지배할 만큼 사실은 심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문화예술은 큰 역할을 하죠. 근데 이게 멀리서 우리가 이렇게 공연을 보고 멀리서 전시를 찾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향유하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시민의 삶 가까이로 문화가 들어가자. 그래서 일상이 문화가 되는 시민예술로 들어가자 해서 이렇게 정책 방향을 정했습니다. 네. 좀 문화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시민 중심의 시민 밀착형 문화 활동을 해나가겠다 이런 목표로 좀 받아들여집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목표로는 공감, 공간, 공유 이 3대 가치를 내세운 바 있죠. 각각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재단에서 이제 공감, 공간, 공유 이렇게 세 가치를 세웠는데 공간 안에서 공감하고 그거를 공유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사실은 쉬워요. 네. 근데 첫 번째 이제 공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술을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술 프로그램들을 재단에서 만들었어요. 시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거죠? 그렇죠. 시민이 직접 그 문화 예술을 직접 공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프로그램에는 뭐가 있냐 하면. 조금 이제 어렵겠지만 시민예술 아카데미라고 있어요. 네. 시민예술 아카데미. 이거를 체험 예술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고도화된 그런 분야거든요. 사람이 한 분야를 깊이 있게 오래 해야지만 저 사람은 예술가야. 아, 저 사람은 아티스트야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렇게 한 분야를 오랫동안 깊이 있게 하는 그거를 시민들이 직접 체험해 보는 그런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가 공연에 관계된 거, 순수 공연, 예술, 그러니까 오페라, 무용, 연극, 예, 그 다음에 뮤지컬, 요 네 개의 분야를 시민들이 오디션을 봐가지고 참여를 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너무 재밌겠죠? 네. 벌써 눈빛에 우리 저도 흥미가 좀 느껴지는 게 느껴지셨나 보네요. 네, 공감은 그래. 그렇고 또 공간 어떤 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또 공감에 또 포함돼야 될 게 시민 기획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직접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아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참여하세요 라고 하는 것 말고 시민들이 직접 아 문화 기획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저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짰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공모를 해요. 그래서 문화 모심기 그런 사업이 있고 이거를 직접 실행할 수 있게 방앗간 사업들을 또 추진을 하고 네. 시민들이 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세계문화 세계평화문화제나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들 이런 조금 사업들을 시민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공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금년에 개관을 하고요. 네. 그곳은 정말 접경지인데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공간에서 시민들이 함께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곡이. 근데 특별히 이제 그 공간은 또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텐데 조금 더 시간을 주신다면 거기는 이제 문화적인 그런 사업들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네. 또 이제 국제 조각공원이 있어요. 김포국제조각공원. 사실은 거기는 만들어진 지가 23년 정도 됐는데 초창기에 만들어질 때는 세계적인 조각가들이 그곳에서 예술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많이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금년에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 공간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한옥마을,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아트빌리지
그곳을 리브랜딩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친숙하게 가족들이 와서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간 활성화 사업들을 지금 벌이고 있고요. 네. 공유는 뭐냐면 시민들하고 같이 문화 서비스를 확대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블루가 많이 이제 확대되고 있으니까 예술 치유 프로그램, 힐링 아트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찾아가는 버스킹 사업, 이런 것들, 창작 예술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저희 이제 김포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공감, 공간, 공유, 요 3대 가치를 하겠다. 조금 어렵지만 사업 안으로 들어가시면 정말 어렵지는 않아요.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셔서 전혀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는데요. 올해 3대 가치 또 그에 맞는 프로젝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그 시민 예술 아카데미가 저는 좀 마음에 훅 들어오는데 시민들이 직접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호응이 어떤가요?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핫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네. 핫합니다. 시민들의 만족도와 그 열정들은 뭐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말이 좀 늦게 터서 그 말을 조리 있게 이렇게 우리 선생님처럼 사회자님처럼 이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신에 발달한 게 뭐냐면 비언어적인 거, 제스처라든지 발성이라든지 뭐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달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극에 관심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연극 공부를 했고 또 대학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다가 러시아에서 다시 학부부터 해서 박사과정까지 맡게 돼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분야를 이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이런 체험형 예술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만족도를 주는지를 제가 직접 알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사업들을 하는데 이제 그 김포 시민들이 사실은 오디션에 참가하고 교육 훈련을 받고 공연을 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한 분이지만 그 주변까지 공연장에 직접 그분만 공연하시는 분만 오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가족, 친지, 뭐 여러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술제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 중에 이제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어떤 분은 정말 내가 오페라나 뮤지컬 연극 뭐 무용은 아닌데 너무 어려서부터 하고 싶었던 분들이 계셔요. 어? 난 죽기 전에 나는 정말 내가 이 순수 예술은 모르지만 배우고 나는 연극은 한번 하고 싶어. 연극은 아니면 난 뮤지컬을 좀 하고 싶어. 아니면 나는 너무 잘 모르지만 오페라를 하고 싶어. 무용하고 싶어.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럼요.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전공을 했는데 뭐 경단녀가 있을 수 있고 하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그냥 사회생활로 바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꿈속에 나 무대에 서고 싶어 나는 이 분야를 꼭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갈망들이 네. 이렇게 내재되신 분들이 열어놓고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오. 그분들의 눈빛이 수업받을 때 보면 그 강사 선생님들의 그 목소리 하나, 수업 가르치는 거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애쓰는 게 너무 많이 보이세요. 구체적인 좀 인상적인 에피소드 하나 말씀해 주세요. 실력들이 정말 많이 늘으셨고요. 수업하는 태도도 정말 많이 다르고요. 가장 여기서 이제 보일 만한 거는 뭐냐면 시민 예술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가족들이 있잖아요. 아기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를 계속 같이 와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가족 누구랑 같이 와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놓고 혼자서 너무 배우고 싶은데 같이 올 수 없는 경우 그러면은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자기가 배우지 않을 때는 이제 조금 케어해 주실 때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기분 좋게 정말 기꺼이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연차가 하루 수업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연습량에 따라서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시고 늘어난 만큼 예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감성과 기술이 있는데 기술 위에 감성이 얹혀지는 게 바로 아트거든 예술이거든요. 근데 기술 없이는 감성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제가 소리를 내다가 냈을 때 뭔가를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늘고 감정적으로 표현이 늘어가는 그분들의 그 내적인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또한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문화예술 쪽으로 뭐 관심이 있다고 해도 직접 나서서 활동하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시민들이 만드는 무대를 또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총 이제 8개월간의 기간을 거쳐서 맨 나중에는 이제 꽃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대 없이 연습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열매 없는 뭐 그런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반드시 클라이막스, 정점, 꽃은 무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무대 위에서 여지껏 연습하셨던 것들을 활짝 꽃피우고 그 피운 꽃을 여러 가족과 지인들과 김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 앞서 김포의 지역적인 이 특색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봤는데 김포는 접경지대라는 그 특수성을 가진 지역인 만큼 평화와 또 관광이 100년 먹거리라고 할 정도로 관심이 큰 부분이죠. 문화재단에서도 이를 간과할 수가 없을 텐데 이 평화와 관광이 함께하는 그런 곳이 바로 얼마 전 개관하는 평화생태공원이죠. 기존의 전망 관광대 위주의 관광하는 또 다른 차원의 관광 콘텐츠를 선보이게 된다고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아직 개관을 하지 않았어요. 이미 개관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규모가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는데요. 올해 이제 그 이번 달에 6월에 임시 개관을 하고요. 6월 15일에 임시 개관을 하고 9월에 정식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기존에 있었던 거는 전망대 위에서 그 북한을 바라보는 풍경이에요. 근데 그 풍경은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없을 만큼 아름답고 수려하고 정말 장관이 펼쳐지는 곳이에요. 외국인이 와도 그곳은 정말 아름다운 감탄사를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자연경관이 있고요. 역사의 상징이 있는 접경지. 바로 눈앞에 1.2km인데 북한이 바로 보이는데 갈 수 없는 곳. 그런 역사적 상징이 있는 그런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전망대 하나만 봤다면 지금은 전시관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건축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승효상 씨께서 그 전시관과 전망대를 건축을 했는데 그 전망대에는 사실 이제 건축, 그러니까 전시 작품들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또 한 코너에서는 VR 체험관이라 그래서 개성의 역사를 인터랙티브로 미디어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볼거리들, 체험거리들을 준 후에 그 다음에 전망대에 올라가셔서 그 아름답고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그곳을 바라보시게 된다면 예전과는 또 다른 그런 느낌이 들 것이고 이게 이제 김포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그런 명소거리가 돼서 관광까지 연결돼 그런 예정입니다. 네, 계속 뭐 언급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문화예술 분야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한다면 코로나19겠죠. 하반기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상황이 훨씬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하긴 하지만 여전히 이 문화 접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문화 사업 있을까요? 예, 저희 이제 재단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좀 문화 사업을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힐링 아트 캠페인이라고 해서 그 찾아가는 예술복지 서비스 마음똑똑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저희들이 이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로 고통을 받고 계시잖아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우울하고, 이제 더불어 이제 블랙까지 가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나는데 이때에 이제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가족, 그다음에 노년층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김포시에서는 복지재단, 청소년재단, 그리고 이제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문화재단이 같이 힐링 아트 캠페인 찾아가는 마음 예술복지 서비스 마음 똑똑 그리고 또 원하는 대로 버스킹 이런 등등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참 마음 놓고 이 문화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또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좀 왔으면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실까요, 본부장님? 네,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마음을 추스리고 지키고 강인하게 닫고 계시면 저희 재단에서도 이 지금 현실에 맞는 문화예술 그런 사업들을 시민들에게 잘 펼치고 나누어서 또 이제 공유를 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마음이 행복한 그리고 즐거운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도 함께 우리 시민 여러분들 함께 기대하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덕분에 아주 활력이 넘치는 시간 됐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김포문화재단 김현아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